방어를 비리다고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손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점액질이 나와요, 이렇게. 이걸 다 긁어내야 돼, 이게 비려요. 이미 제거하고 온 건데 또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점액질 나오지. 싹싹 긁어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트에서 산 깨끗한 장어도 점액질이 100% 안 떨어져 있거든요. 저 하얀 부분에 특히 붙어있어요. 그걸 떼어내주셔야지 그 뭉글뭉글한 게 없어져요. 아, 저 점액질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구나. 우리 구워서 그냥 먹었는데, 그냥 먹는 거야. 주문해서 먹었네. 그래서 좀 비리구나. 아까랑 색깔이 달라졌죠.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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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 와. 음식을 참 깔끔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설명도 깔끔하게 잘해. 물기를 좀 없애야지 잘 구워지겠죠? 고기와 팬 사이에 물기가 있으면 그 물이 증발할 때까지는 쪄진다고 했잖아요. 늘 얘기하는 마이야르. 늘 얘기하는 마이야르. 그 마이야르. 또 나왔다, 마이야르. 그러면 마이야르가 되려면 물기가 없어야겠죠? 소금 간을 조금만 할게요. 한 꼬집씩. 소금을 좀 치세요, 다. 후라이팬에 구워야지 뭐. 우리가 집에 있는 건 후라이팬이죠, 뭐. 논스틱. 그러니까 코팅팬 쓰세요. 껍질 떨어지고 막 살 툭 분리되면 너무 속상하지. 코팅팬에 하시면 돼요. 코팅팬에.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다가 생선을 굽듯이 열심히 구우면 돼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장어라 그러면 되게 거한 요리 같지만 생선이에요, 그냥. 생선일 뿐이에요. 그냥 구우면 돼요, 생선 맞아. 굽듯이. 당연하지만 껍질부터. 꼬리 하나. 자, 여기서 좀 눌러서 하면 확실히 뒤로 오그라들어요. 강불에는 말려버리거든요. 약불에서 눌러가면서 구우시면은 모양 안 변하고 구울 수 있어요. 시간을 잘 보시면서 하세요. 10분이면 돼요, 진짜로. 중불로 했을 때 8분 정도 구워서 꺼내서 양념 발라서 2분 더 구우면 되는 것 같아요. 10분. 오! 오케이. 뒤집을 때가 됐은 것 같아요, 이제. 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으아, 미쳤어, 미쳤어. 야,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예쁘게 구웠다. 야, 맛있어 보인다. 잘라서 구우면 안 돼. 이것도 지금 굽다가도 좀만 누르면 물이 쭉쭉 나오는데, 뭐, 육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빠지면 퍽퍽해져요. 짧게 잘라서 굴수록 그 사이사이에 육즙이 잘 빠져버려. 그렇지. 8분 딱 구웠네요. 이제 뚜껑에 넣고. 이야. 아. 와. 아. 와, 잘 구워. 잘 구워졌어.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냥 저 색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색이? 색깔 자체가 벌써 딱 식감을 돌게 하잖아. 아. 장어 소스를 사시면 돼요. 보통 사면 줘요. 여기다 이제 뿌려놓고 다시 구울 거예요. 장어 소스는 만들지 마세요. 양념을 듬뿍 발라야 돼. 아, 난 근데 저기서 망한 게요. 저렇게 바르고 구웠는데 다 탔어요. 잘못 구워. 아, 바르고 굽는가? 바르고 데우는 거예요. 그래요? 바르고 구우면 안 돼요. 바르고는 데운다. 약불로. 약불로, 아주 약하게. 바로 타요. 그래서 뒤집어서 한번 또. 아, 냄새 너무 좋다. 이게 바르고 한 두 번 뒤집으면 다 돼요? 야. 오, 침 보인다. 두께가, 야, 장난 아니네. 요거는 장어는 이제. 와! 아우. 아이고. 잘 구웠네. 도톰하게 생겼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먹으면 제일 맛있더라고요. 생강, 생강. 깻잎, 깻잎, 깻잎. 이게 뭐, 어떻게 해도 이 조합을 못 이기겠더라고. 이게 쌈무랑 깻잎에다가 싸먹으면 이게 쌈무랑 깻잎에다가 싸먹으면 이렇게 좋더라고요. 깻잎하고 쌈무. 쌈무랑 먹어야죠. 장어는 무조건 쌈무죠. 이거는 이제 살 때 받은 건데 초생강, 초절임 생강을 쓰세요. 그게 더 맛있어요. 저거 다 같이 장어 사면 줘요. 어, 서비스로 줘요. 오는구나. 잘라야지. 크게 해서. 아. 오. 아니 장어 사이즈가 너무 엄청 엄청 커. 우리가 기존에 먹었던 장어와 한 입이 다를 거예요. 그냥 장어 한 세 점쯤 되는 거니까. 아, 진짜 커, 정말. 이렇게 해서. 막 어떻게 이렇게 한 쌈이 돼요? 야, 너무 좋다. 아주 거한 한 쌈이 돼요. 이게 입에 넣었을 때. 입에 가득 차는 그 느낌? 와. 야, 이렇게 손님 상에 내놓으면. 저렇게 주면 그냥 바로 들고 먹으면 되잖아요. 응, 넣고. 풋고추. 마지막에 고추 딱 오자. 이 사람 진짜. 주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야, 이 사람 진짜. 그리고 소스 좀 더 있는 거를 훅 뿌리려고. 이거 뭐야? 소스를 뿌리는 거야? 남은 장어 소스를 뿌리는 거야. 이것도 손님 대접용이다. 너무 이쁘다. 아, 일로 갖고 와야지.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아우. 이번 주말에 꼭 아내에게 해주세요. 와 대박이다 진짜로.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두께가 야 장난 아니네.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내가 싸서 이렇게 일일이 아니고 아예 돼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무지가 두 개 남아있기 때문에 무려 창어김밥, 창어김밥. 장어 초밥이 아니고 장어 김밥. 그냥 넣어도 되는데 단촌물을 만듭시다. 단촌물을 만듭시다. 단촌물이 별거 아니고 초밥. 왜냐면 우리가 먹을 때 무쌈이랑 먹었을 때 맛있잖아. 그럼 그렇게 생각해 접근하면 식초가 날 것 같아. 참기름보단 식초가 나아. 단촌물 어렵지 않아요. 뭐. 설탕 조금 넣고 한 숟갈 식초. 하나, 둘, 셋. 물을 좀 넣을게요. 식초 3개, 물 2개, 설탕 하나. 이렇게 해서 셋, 넷, 다섯. 500g쯤 돼 보이니까 소금 한 두 꼬집만 넣어줄게요. 나는 이 밥이 너무 맛있어. 단촌물 밥. 역대급 뚱뚱한 김밥을 만들어볼까? 역대급 뚱뚱한 김밥을 만들어볼까? 와. 좋아, 장어가 굵기 때문에. 오! 김 두 개 이어 붙였어요. 장어가 워낙 두꺼워서 밥이 조금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 밥도 두 배! 밥 한 공기 들어간 거예요? 거의 300g 들어갔어요. 와. 장어에 뭐가 어울려요? 깻잎 어울려요. 자, 이 정도 넣어야 장어 김밥이죠? 와, 겹쳤어, 겹쳤어. 야, 저거는 장어 한 마리 다 들어갔어.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장어를 볶으면 이렇게 먹어야지. 단무지 하나. 우엉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맛살 들어갑니다. 오, 맛있겠다. 나가서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없죠? 저 정도면 3만 원이다. 그래, 3만 원. 저 정도면 3만 원 받아야겠다. 말기도 힘들어. 끝을 잡아당기면 돼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면서 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절대 터지지 않아요. 잘하시네. 너무 길면 나중에 옮기니까. 다시 해봐요, 어떻게 해요? 이걸로 해봐요. 이거를 해봐요. 밥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 포인트가 사람들이 대충 맨 처음에 실패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버리거든요. 여기서 한번 당겨줘야 돼요. 이게 당기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재료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주고 끝! 물 묻혀서 끝! 그리고 놔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하는 순간 떡이 돼요, 또. 자, 아빠들 따라하세요. 어, 땡기고. 땡겨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여기 자꾸 땡겨. 왜, 왜? 어, 뭐 빠뜨렸어. 장어의 친구는 뭐죠? 아보카도. 아,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 이거는 너무 반칙이다. 요즘 진짜 싸요. 싸요? 시장에서 500원에도 팔아요, 저희 남성시장에서는. 마트에서도 1,500원까지 떨어지고. 캘리포니아 스타일의 드래곤 롤이 있어요, 드래곤 롤. 용김밥. 드래곤 롤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아보카도 거의 들어가죠. 어, 아보카도 드래곤, 드래곤. 잘 익었다. 안 익은 거 전자레인지 돌리면 좀 돼요. 이거 잘 익은 거면 이렇게 까져요, 그냥. 아보카도가 뭘 따로 할 게 없어요. 잘 익으면. 됐어. 알이 쏙 빠지는 것만 딱 먹기 좋을 땐가 보다. 오, 너무 맛있겠다, 진짜. 이렇게 쓸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쓸면 돼요. 응, 별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그래서 옆으로 썰어야지. 자, 이제 김밥을 넣으면 돼요. 어, 랩으로? 랩으로 말아? 뭔지 알겠죠? 아~ 저렇게 해야 돼요. 오, 어, 뭐야? 어, 거기다가? 네, 여기다 올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면 돼요. 이걸만 잘 잡으세요. 잡아서 이렇게 누르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그럼 식구들이 우와 할 거예요, 아마. 아, 진짜. 네. 진짜 우와 하겠다. 와우. 얘를 잘라야지, 이제. 아, 랩을 씌우고? 우와, 야. 와, 저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와. 와, 요리다, 요리. 벗겨요. 벗겨놓고 서빙을 해야지. 조금 귀찮아도 한번 하시면 되게 반응이 좋을 거예요, 아이들하고 와이프가. 됐어요. 아, 너무 맛있겠다, 근데. 예쁘다. 마음에 들어. 오! 야. 야. 너무 맛있겠다. 캘리포니아 롤 같아. 네, 맞아요. 캘리포니아 롤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저는 복분자, 복분자. If you want 복분자. 자, 타임! 장어의 복분자? 장어하고 복분자랑 궁합이 잘 맞아요. 찰떡은 아는데 저 정도면? 아유, 과유불급, 과유불급. 복분자 소스로 장어 양념구이를 하겠습니다. 이거 반은 넣어야겠지? 굴순물을 이제 걸러주고. 아, 진득하다. 저렇게 되는구나. 여기에 레몬. 레몬을 이제 쫙 넣어주면 상큼한 맛이 더해지죠. 이제. 간장을 조금 넣어줘요. 너무 달기 때문에. 이게 간장 맛이 진하면 맛이 없어요. 복분자가 만약에 7이다 그러면 간장 3. 아, 7대 3. 이거는 이 단맛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남자의 장어 소스. 본격적으로. 와. 그거 뭐야? 아, 저걸로 구우라고. 어우, 눈빛 봐요. 기름 많이. 생각보다 많이 뿌리시네. 기름 많이. 자, 가자. 들어갑니다. 와, 쪼그라드는 거 봐. 아, 색깔 봐라. 섬뜩하네요. 어? 기가 막혀. 어, 근데 어, 색깔 너무 이쁘다. 빨갛게 올라옵니다. 이야, 남자의 비주얼. 그래도 남자들이 이 복분자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긍정적이에요. 매우 긍정적이에요. 매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남자들이. 장어에 이렇게 드세요, 장어에. 아이고, 과유불급, 과유불급. 복분자. 아, 눈빛. 오, 눈빛도 이글이글. 저 죄송한데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죄송한데 몇 시에 가장 깊어요? 밤 9시? 밤 9시 9시. 와, 이거 봐라. 색깔을 딱 먹었어, 지금. 아, 색감 너무 좋네. 장어가 내가 장어인지 뭔지 모르게. 더 발라주는 게 중요해, 더 발라주는 게. 아, 색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예쁘다. 다 익었어, 이제. 한 번만 뒤집으면 되니까. 오, 이거 맛이 상상이 안 되네. 아, 완벽하게 익었다. 자, 딱 보면 흰 속살. 완전 익었지? 어, 익었네. 진짜 맛있겠다. 어, 익었네. 야, 저렇게 먹어도 야하다. 야, 저것도 신기하다. 저것도 기술이에요. 우리 엄마가 이거 방송 안 봐야 되는데. 어, 왜 그래? 벌써 반응 온 거예요? 뜨거워서. 반응 왔는데. 너무 맛있어. 완벽해. 달달하니 좋다. 느끼한 맛을 딱 잡았네, 복분자가. 아우, 두껍다. 진짜 탱탱하네요. 안에까지, 속살까지 복분자가 들어갔어요. 아우, 맛있겠다. 아우, 애가 크니까 뭐 한 번에 잘리지가 않아. 그냥 줄 서. 아, 위에 얹어주는구나, 어머. 이쁘게. 이렇게. 그, 그리고. 아, 좋아. 이건 진짜 맛있겠다. 오늘은 보양식을 좀 해먹자. 보양식을 좀 해먹자. 저게 뭔가요? 뭐지 저거? 좋죠. 아, 설마. 자, 오늘은 장어부터. 장어 역시. 장어. 이야. 오, 구웠네. 아, 약간 초벌이 돼 있네. 요즘에는 마트예요. 이렇게 초벌로 그러니까. 구워진 장어들이 나와. 아, 맞아. 요즘 잘 나와. 좋지. 장어부터.
와, 실하네. 오, 두툼하다, 장어. 장어 좋다. 장어 구이겠죠? 장어는? 장어 구이? 어, 거침없이 바로바로. 거침없어. 소금 뿌려서. 들기름, 들기름. 들기름? 아, 들기름을? 네. 저게 뭘까? 오, 퍼포먼스. 토치. 이건 이제 최근에 산 겁니다. 네, 최근에 사서 자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풍미를 올려주는 거죠? 그렇죠. 풍미를 올려주는 거. 아가새들 같다, 옆에서. 잘하시네, 태우진 않고. 이게 너무 익어도 맛이 없어서 노릇스름하게, 맛있게. 노릇스름. 너무 형 진짜 귀여워. 됐어. 이 정도면 이제 딱 초벌이 끝난 거야. 오, 자글자글 소리 나요. 그치, 아직도 나고 있지. 저렇게만 먹어도 맛있겠다. 지연이가 좋아하는 장어로 추어탕을 끓여줄게. 장어 추어탕. 장어 추어탕. 아, 장어 추어탕. 장어 추어탕이네. 장어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미꾸라지 대신에 장어를 넣으시는 거예요? 들어가요. 추어도 들어갑니다. 네. 추어탕은 이거 갈고 이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10분이면 돼, 기다려. 10분이면 된다고요? 이게 뭐 10분 안에 돼. 벌써 솔직히 말하면 벌써 반 됐는데? 벌써요? 벌써요? 니네 둘이 되게 그 전에 후이바오 루이바 같거든 지금? 후이바오 루이바 같거든 지금? 니네. 자, 여기에 밑에다가 힙줄을 깔고요. 썰어놓은 파란 고추를 위에 무심하게 올려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짠내. 아니? 뭘까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 파김치야. 파김치요? 파김치? 파김치? 맛있을 것 같아. 장어의 파김치? 야, 이거 궁합 너무 좋다. 이 정도 이게 들어가면서 완전 맛이 달라져. 왜 장어집 가면은 그 파김치 나오잖아요. 네. 아. 파김치가 싹 잡아주네요. 맞아요. 비린내를 싹 다 잡아줍니다. 이거를 그냥 마는 거야. 아, 저것도 이쁘게 말아요. 네, 말아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묶어놓고요.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국물이 중요하잖아, 국물이. 아, 국물까지 사용합니다. 아, 또 되게 또 파김치가 또 고급스럽네요. 요리 되게 섹시하게 하시네, 오늘. 퍼포먼스. 어, 요생남. 아. 고춧가루 한 티, 간장을 한 티만. 물을 그냥. 물은 250ml를 꼭 넣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치트키인데 아까 미리 뭐 장어는 준비했지만 내가 장어? 추어탕. 추어탕을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추어가 아직. 오늘의 치트키는 추어탕인데 요즘에는 되게 잘 나와. 오. 통 추어가 아니라 갈린 추어탕을. 시판 추어가 아, 이렇게 나와. 아, 갈려있는 추어가. 아, 이게 딱 넣기만 하면 되는. 아.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인 메뉴잖아. 장어를 이제 자르면 되는데 먹기 좋은 사이즈로 부탁해요. 부탁. 지연아, 요 정도 사이즈 어떨까? 괜찮지? 어때요? 좋죠. 너는 사실 한 이만큼씩 잘라줘야 되죠, 맞지? 아, 아니죠. 구동 같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요건 지연이 거. 아, 뭐 하는 데 쓰라고 또? 아, 장어는 진짜 놓치기 싫어요. 이건 보양식일 수밖에 없다. 와. 이거 지연이 거. 지연이 거. 먹고 힘들겠습니다. 아우, 꼬리. 아. 끝났어. 오. 자, 끓이면 끝. 너무 자박자박할 것 같아요, 작은. 근데 끓이다 보면 이 숙주에서 물이 나오는구나. 자, 보자. 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우와. 우와. 좋다. 우와. 아니 근데 추어탕에 장어면은 이거 완전 보양식이네. 들깨 가루랑 들기름을 조금씩만 넣으면 와,
완전 풍미가 가득해지지. 끝! 딱 11분 걸려. 진짜 간단하다. 와. 뭔가 약간 저기 송추 계곡에서 나올 법한 그런 느낌입니다. 비주얼이. 장어와 추어의 만남. 야, 이건 몸에 좋을 수밖에 없다. 맛을 한번 먼저 좀 볼게. 귀여우셔. 아, 리액션 너무 좋으신데. 너무 맛있나 보다. 너무 맛있어. 아, 궁금해. 야, 이게 이렇게. 아예 한 번만 보신다 저 그만. 와, 안 먹어 안 먹어. 알았어. 치사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맛이 다 나네. 파김치 맛이 나고, 네. 추어 맛이 나고, 그리고 장어 맛이 되게 강하게 나. 찐해요? 찐하게. 추어탕이랑 장어의 조합이 있나요 요리에? 처음 그러니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데 이게 조합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